팀의 베스트 11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우라와 레드입니다. 자, 니사카와 슈사쿠 골키퍼, 사카히로키, 페브로텐이 나서고요. 슐츠와 이토 아츠키, 고이즈미 유시오, 세키네 다카히로, 아키모토스 다카히로, 이와우겐, 오쿠보 도모아키, 구로키 신조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우라와 레드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알힐랄의 베스트 11입니다. 알마유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알브라이크, 알불라히, 장현수, 압둘하미드, 오타이프, 안드레 카리오, 모하메드 칸노, 미카엘 델가도, 오디온 이갈로, 그리고 압둘라 알함단이 준비하는 알힐랄입니다.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는 어떤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전반전 출발합니다. 붉은색 유니폼 상의 우라와 레드가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알힐랄이 오른쪽에 포진하겠습니다. 네. 8번의 오타이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어요. 네.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띄워줬어요. 네. 이갈로에 발 맞고 안쪽으로 흘러가는 볼. 충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갈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갈로! 막아냈어요. 6탄 방어 슐츠! 야, 역시 이 알힐랄 선수들은 페널티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심은 어쨌든 이 볼의 소유권이 알힐랄 선수 쪽에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를 시켰거든요. 네. 자, 박스 안에서 뜨거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니시카와 골키퍼가 다가서는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아람난 선수가 터치를 한 이후에 니시카와 골키퍼가 이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아람단 선수를 좀 걸어 넘어뜨리는 듯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람단 선수가 먼저 터치를 했고.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이 두 선수만 놓고 보면 이제 아람단 선수를 니시가와 골키퍼가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처럼은 보여지거든요. 네. 야, 이 우라와 레드는 그렇게, 그리고 고이즈미가 공격진에 포진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해보는 모습이고요. 1차전에서도 고로키가 골 포스트에 도움을 받아 행운의 동점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정말 행운의 득점이죠. 수비가 네. 태클로 커트해낸 볼이 골대 쪽으로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네. 흘렀고 골대를 맞고 나왔고 하필 뛰어들어가도 고로키 신조 앞쪽에 떨어지면서 득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조도 2017년 우라와 레드의 ACL 우승 멤버이기도 한데 함께 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해 가고 있고요. 그렇게 신조 선수가 그 득점이 이제 ACL 결승전에서 득점한 최고령 선수 득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36세 8일 박사 중에요. 네, 살려내는데요. 네, 다시 어깨 성취합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네, 골라인을 네. 벗어났습니다.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슐츠가 또 한 번 막아냈습니다. 네. 안드레 카리오, 페루 국적의 미드필더 선수인데요. 오늘 알도사리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환, 가슴으로 밀어줬습니다. 압둘라 하미드의 패스 끊어냈습니다. 네. 사전에는 압둘라 하미드. 자, 오른쪽으로 나와. 이번 델가도 선수예요. 델가도 낮게 깔아쳐줬습니다. 네. 걷어냅니다. 지난해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없었던 외국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롱스로인 이갈로 짧게 또 왼쪽까지 풀어냅니다. 알브라이크 길게 치고 타이밍 노리고 있습니다. 이태 수비 한번 접고 오른발 크로스 길게 갑니다.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네, 살려냈어요. 네. 골키퍼 니시카와가 낚아챘습니다. 야, 이 미카엘 델가도 선수가 이 정말 빠르고요. 네. 이 발이 빠릅니다. 발이 짧은 거리를 빠르게 뛰면서 섬세한 터치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도 끝까지 네. 뛰어 들어가서 살려냈습니다. 자, 거의 어렵게 살려내는 패스였지만 컷백이 될 뻔했던 네. 정확한 컷백이 될 뻔했던 각도의 크로스 시도였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전북전에서는 이제 실점하고 말았었고요. 네. 크게 전환합니다. 오른쪽 측면 자, 정확했어요. 점유율이 한 7대 네. 3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델가도가 짧게 주고 칸노 측면을 선택합니다. 압둘 하미드 원정팀 알힐랄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길게 붙여줬어요. 반대편으로 알브라이크가 돌려놨는데 사카이가 막아냈고요. 다시 박스 안쪽 살아있습니다. 델가도 뒤쪽에서 카리오 델가도의 오른발 슛! 골키퍼 포지! 막아냈습니다. 니시카와 살아있습니다. 야, 확실히 발이 엄청나게 빠른 미카엘 델가도 선수고요. 상대보다 한 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델가도 여전히 박스 안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요. 아트로 하이드가 칸노에게 다시 델가도입니다. 등지면서 플레이 돌아섰어요. 뛰어줍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딩! 네. 한 차례 다시 막아내는 우라와 레드입니다. 자, 어렵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뛰어주는 카리오요. 다이빙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코너킥. 야, 여기서 위협적인 상황을 알힐랄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지금도 반대쪽을 보고 좀 꺾어찬 것 같은데 각광쪽 포스트로
이 가마찬 슈팅을 좀 시도를 했으면 조금 더 위협적이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170 경기를 넘게 뛰고 있습니다. 카리오의 커러케드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세컨드 볼 다시 델가도입니다. 델가도 두 명의 수비 앞에 두고 흔들어 봅니다. 델가도 자, 크로스 타이밍 나오지 않자 뒤로 짧게 전달합니다. 오른발 크로스 네. 다시 헤딩으로 막아내는 페브로첼입니다. 커러케 남들보다 한 발을 더 뜁니다. 네. 네, 남들 두 발 뛸 때 세 발을 뛰면서 네, 드리블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요. 쫓아가지 못합니다. 자, 현재스 이 점을 조명해줬습니다. 또 하나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숄츠가 걷어냈고요. 아리랄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리오 오른발로 뛰어줍니다. 아, 박사쪽 올라가는데요. 그대로 네.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우라레드는 이 압박을 어떻게 탈압해낼지 고이즈미가 내려와서 측면으로 전달합니다. 사카이 히로키가 올라옵니다. 얼레 크로스 낮게 갑니다. 전달됐어요. 등지면서 코로키 전달 다시 박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 슬바코 골절! 자,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우라레드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정말 지루하거든요. 아, 네. 네, 정말 지루하고 정말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플레이들인데 현재까지는 우라레드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 뽑아냈습니다. 코너킥이 전달됐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새끼를 찔러줬어요. 하지만 네. 공이 맞지 않습니다. 걷어낸 알블라이히. 자, 높은 위치 스로인을 이어가는 우라레드입니다. 사카이가 던져줍니다. 측면 이토 사카이에게 스카이가 들어갑니다. 오른발 크로스 최고였다. 크로스만을 때리고 빗나갑니다. 전후의 선제골 기회를 놓칩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사카이 두 베테랑의 호흡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클래스가 느껴지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치고 들어와서 야 날아 들어갔던 그렇게 신조인데 네. 야 엄청난 골이 나올 뻔했거든요. 네. 카리오 붙여줬습니다. 듣고 가려요. 잡아놓고 잡아놓고 돌아서면서 자, 길고 왔지만 막아내는 니시카와 살아있습니다. 길게 갑니다. 자, 간도 빗 맞았어요. 자, 다시 내줬고요. 왼발 접고 나서 자, 오른발 하지만 잡게 해줍니다. 간도 슛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간도 선수의 두 번의 슈팅이 있었는데 네. 이 슈팅 상황이 조금 더 좋았거든요. 힘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정도면 선수들 생각에는 아 열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힘이 들어갔었던 칸노 선수의 슈팅이었어요. 네. 브로키 신주 앞쪽으로 향한 패스였고요. 카리오가 잘 돌아섰습니다. 앞쪽으로 밀고 네, 사카이와 역기서 태클 맞아 이겨냈고 마지막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카드를 피할 수 없는 노쿠보의 파울입니다. 야. 지금 사카이로키 선수를 그냥 대놓고 쳤거든요. 야.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여기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팽팽한 영역 균형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카이가 찔러줍니다. 측면에서 앞쪽 공간으로 찔러줬어요. 하지만 골키퍼 알마유프가 잡습니다. 자, 그중에 두 번의 우승 장현수도 함께 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달하는 아르힐라의 장현수 선수입니다. 앞뒤로 하미딩. 자, 앞쪽 델가도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측면으로 이동해 있는 칸노입니다. 카리오 공간이 열렸습니다. 오른발 슛! 골키퍼 펀치! 니시카와가 막아냅니다. 코너킥! 볼이 더 많이 휘어져 들어왔어요. 네. 자, 볼을 놓칠 뻔했는데 잘 캐치를 했고요. 그에 앞선 카리오의 슈팅 멋진 네, 슈퍼 세이브를 만들어냈던 니시카와 골키퍼입니다. 네. 코너킥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장현수가 길게 왼쪽을 선택했지만 끊어낸 오쿠보입니다. 오쿠보 찔러줍니다. 자, 앞 공간을 향해서 은센 상황인가요?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자, 고이즈미 왔어요. 왼발 샷! 오른쪽! 고이즈미가 이 기회를 놓칩니다. 자, 네. 브로키의 패스 그리고 고이즈의 슈팅. 아, 그 전에. 네. 브로키의 네. 자리가 옵사이드 위치였군요. 압둘 하미드가 길게 던져줍니다. 네. 오, 지금은 오히려 페브로첸이 방해를 했는데 잘 잡아냈던 니시카와입니다. 네.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0-0으로 전반을 종료하는 우라와 레드와 알힐랄입니다. 네. 남동풍을 그렇죠. 네. 필요로 할 정도로 좀 바람에 영향을 오히려 받게 될 어려움을 겪게 될 후반전이 막이 올랐습니다. 후반전은 우라와 레드가 오른쪽, 알힐랄이 왼쪽에 포진하겠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아쉽죠. 예. 자, 지금도 한 차례 버텨보려 해지만 빼앗겼고요. 볼을 살려내는 우라레드입니다. 고이즈미 들어가는 과정 파울입니다. 아, 고이즈미도 똑똑해요. 상대에게 뭐 파울을 이렇게 지금처럼 얻어낸다든지 네. 그런 플레이를 또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칸노가 오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운전에서는 그렇게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뛰어줬어요. 자, 헤더로 돌려줬고 머리! 신조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홈팀 우라와 레드가 1-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야, 아릴라리 먼저 득점이 필요했는데 반대로 홈팀인 우라와 레드가 먼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정확히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이 상황은 온사이드입니다. 헤브레텐의 움직임 위치는 온사이드였고요. 자, 여기서 자책골인가요? 보시죠. 자, 헤브레텐의 헤더가 이 바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람이 많이 불었고 카리오. 네, 다리 맞고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자, 카리오가 걷어내려 했지만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2차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는 사카이로키입니다. 네. 1차전은 이제 81분 정도를 소화하고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요. 네. 오, 자, 집중과 온사이드입니다. 네, 사카이가 그대로 있어요. 낮게 깔아쳐줬지만 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친 기색이 좀 느껴졌고요. 얼리 크로스 뛰어줬습니다. 터치 좋았는데요. 네. 아, 이 터치에만 네, 그치는 오디온 이갈로입니다. 아,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꺼내드는군요. 알세유리 선수 그리고 나세르 알도사리가 투입됩니다. 네. 교체 투입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합니다. 야스이가이토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리오 얼리 크로스 붙여줬어요. 골키퍼 니시카와가 잡아냅니다. 자, 야세가이토 그리고 호세칸테가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키신조 네. 선수의 역할을 이제 호세칸테 선수가 해주게 되겠죠. 저 박스 안쪽 살려냈어요. 꺾어줬습니다. 골슛! 몸으로 막아냅니다. 터치라인 안쪽 살려내는 카리오고요. 자, 네, 다시 호세칸테입니다. 호세칸테. 왼쪽에 야세가 움직이고 있고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자, 오른쪽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노크버의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공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장현수가 길게 잘 전달됐습니다. 헤드로 네. 돌려줬고요. 압둘하미드이 사이드 쪽으로 되는 연결, 거기에서 안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계속해서 끊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아릴라리고요. 네, 이투아츠키가 제치면서 올라옵니다. 호세칸테에게 짧게. 호세칸테 다시 돌아서는 세키네. 호세칸테 세키네. 야, 네. 살려냅니다. 이투아츠키 세키네. 백힐 좋습니다. 짧게 짧게 그리고 오른발 슛! 역금을이었어. 강력한 슈팅 이토아츠키. 야, 이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기습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네, 안쪽에 패스할 곳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네. 자, 우회전 킥이 되면서 마지막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절묘한 슈팅이었습니다. 야. 자,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알브레이크를 불러들이고 하마드 알투 아이판을 투입하는 디아스 감독입니다. 네. 알두사리, 나세르 알두사리가 왼쪽 이동. 측면 알투아이판 교체 투입된 알투아이판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뛰어줬습니다. 올라왔어. 왼쪽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시 보시죠. 네. 야, 대가도도 앞쪽에서 네. 자, 지금도 이 움직임 뒤로 흘러가는 네, 크로스였는데요. 네, 헤브로텐 선수가 좀 흘렸는데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델가도의 크로스였습니다. 아, 이후에 이갈로를 지나갔고 압둘하미드도 터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처리합니다. 슐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가리와 붙여줬어요. 거기만 터치.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다시 그대로 지나갑니다. 측면에서 델가도 파울을 서지 않았지만 볼을 뽑아냈습니다. 자, 박스 안까지 낮게 골치가 막아냈고요. 또 한 번의 크로스 뒤쪽 흘러가라 공격사와 골키퍼 니키 니시카와가 막아냅니다. 네. 야, 안드레카리오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뻗었는데 지금 안드레카리오가 다리에 맞지 않았으면 반대쪽으로 한 번 더 넘어오면서 공격 찬스가 있을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파울 없이 볼을 끌어냈고 두 번째 크로스는 전달이 됐는데요. 이 컵백. 네. 우기와라 선수가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우기와라 그리고 시바토 가이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투아이판이 롱스로인을 던지는 척하다가 돌려줬습니다. 카리오의 크로스에요. 붙여줬습니다. 도! 자, 다시 한번 박스 안에 살려냈습니다. 짧게 전달했고요. 뒤로 넣을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오, 역습입니다. 카운터팅을 시도하는 우루아라드입니다. 오, 3대1이에요. 오른쪽도 비어있어요. 전달이 야! 되나요? 다시 골절! 자, 살려내면서 우쿠보! 박스 안에서 우쿠보가 볼을 먼저 터치합니다.
시바토가 뒤에 있습니다. 칸테도 붙어주고요. 호세 칸테 가운데로 야스이 왼발 슛! 왼쪽! 야스이 가이토! 아, 왼발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볼을 소유했고, 야, 정말 회심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파포스 쪽을 겨냥했던 왼발 가마차기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86분마저 넘어섰습니다. 아릴라렌 이대로라면 타이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칸노도 교체아웃이 됐군요. 자, 추가적으로 교체 카드를 활용한 아릴라렌입니다. 자, 무사 알주와이르가 투입됐고 칸노가 네. 물러났습니다. 델가도! 빗나갑니다. 미카엘 델가도! 다급해지는 쪽은 알힐러리입니다. 다시 박 쪽으로 네. 이갈로가 짧게 내줬습니다. 카리오의 크로스 가슴을 전달했고요. 정말 골마셔! 막았어요! 슈퍼 세이버! 자, 자 위기의 역습입니다. 역습으로, 역습으로 갑니다. 역습으로 갑니다. 오크보 반대편의 움직임. 자, 터치라인 따라서 오크보가 직접 밀어넣고 들어가는 거죠. 파울이죠. 파울이 선언됩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야, 이 컨트롤이 너무 좋았고요. 네. 이갈로의 회심의 슈팅이었는데 열어놓고 때렸지만 야! 정면이었습니다. 네. 추가 시간 4분도 이미 넘어섰고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카 히로키 한테 전달했고요.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2022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결국 2차전을 승리하는 우루아레드가 5년 만에 아시아 최고 클럽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야, 주장 사카 히로키가 페어플레이 어워드를 받았군요. 네. 페어플레이 상을 수상한 우루아레드의 캡틴 사카 히로키입니다. 자, 그리고 득점왕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에드밀송 선수, 알주아일의 에드밀송 선수가 8골을 기록을 하면서 네.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아, MVP가 발표됩니다. 이번 대회 MVP 페어플레이 상까지 수상한 우루아레드의 주장 사카 히로키입니다. 네, 정말 뭐 MVP다운 모습을 예선 첫 경기부터 보여줬고요. 네. 결승전 두 경기에서도 정말 이 팀의 리더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감격스러워하는 눈물을 숨기지 못하는 사카 히로키의 모습인데요. 네. 유럽 무대에서도 거의 10시즌을 소화한 이후에 우라와에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시즌이었는데 자, 이렇게 팀의 우승도 이끌고 MVP의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제프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카 히로키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2022 AFC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섭니다. 네. 야, 뭔가 좀 어설프긴 했지만 네. 정말 멋진 우승입니다. 네.